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죄가 인간성에 속속들이 파고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지성과 입술과 손과 발에 모두 죄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야만인과 지성인,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문명과 제도도 타락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바뀌고 자본주의는 물신숭배로 공산주의는 독재로 변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도 타락했어요. 우리는 사랑, 정의, 공정과 같은 고상한 말을 사용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활이 편해지면 죄가 없어질 줄 알고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나쁜 사람을 골라 가두는 사법 제도를 발전시켰죠. 가족끼리 친밀하면 죄를 덜 지을 것 같아서 사랑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인생의 비밀을 알면 모든 게 나아질 줄 알고 학문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음악, 미술, 문학, 영화를 통하여 인생에 즐거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 계율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산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들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또한 우리 인생이 진짜로 원하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깊은 골짜기에서 헤매고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만 모두 별을 만지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단언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 이제는 but now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종교와 학문과 예술과 법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의입니다. 일순간에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 악해져만 가는데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907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해 중에 하나입니다. 일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하여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습니다. 미국과도 밀약을 맺어 조선 침략에 대한 양해를 얻었습니다. 일제가 대한제국 내정에 간섭하고 군대를 해산하였습니다. 을사오적은 중간 역할을 하였고 조선 황실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은사금을 받았습니다. 관리들은 가렴주구를 일삼고 백성들은 술과 노름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야말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민족에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1907년 1월 강한 성령의 바람이 식민지 조선을 휩쓸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도둑질한 돈을 갚고 노비를 해방시키고 첩을 내보냈습니다. 교회가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꿀맛과 같았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절망에 빠져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얘기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십니다. 이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주님,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주님의 평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말씀에 회개하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갈래갈래 찢긴 대한민국과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미할 날은 언제입니까?